안녕하세요, 캣데디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보시죠? 홍콩 택시 준비해봤습니다. 요 키트는 뭐 외국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거를 잠깐 들여왔었죠. 지금 이거 재발매가 정상적으로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네, 오랜만에 이 홍콩 택시를 제가 꺼낸 이유는 오늘이 바로 10월 마지막 31일 할로윈 데이죠. 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올해에도 2020년도 할로윈 에디션 미니카를 만들기 위해 이 홍콩 택시를 가져왔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라이키리로 만들었었을 거예요. 그때 그 라이키리로 할로윈 에디션 만들어서 주행 영상도 올려드리고 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파츠 위에 부분은 검정색으로 한 번에 그냥 도색을 끝내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편광필름이랑 스티커로 창문 장식해 줄 거예요. 다음은 이제 아래 파츠. 아래 파츠는 그라데이션을 넣어서 알록달록한 캔디 색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베이스 화이트로 먼저 밑색 깔아주도록 할게요. 다음은 노란색으로 먼저 칠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그라데이션인데 그라데이션은 노란색 뒤쪽부터 칠해줄게요. 네, 이렇게 살짝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칠해주시고요. 자, 각도를 조금 다르게 해서 대각선으로 살짝 무늬를 더 넣을게요. 주황색을 칠하다가 그 앞부분에 노란색 부분에 가루가 튀면 다시 노란색으로 주황색이 튄 부분을 다시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 파츠는 제가 퓨어 레드 빨간색을 한번 더 칠할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 최대한 보호해줄 부분은 여기 비닐로 좀 덮어서 보호를 할게요. 요 비닐은 그냥 그거 A파츠나 뭐 카울 쌓여있는 비닐 쓰시면 돼요. 네, 요렇게 밀봉을 어느정도 하고요. 자, 빨간색 퓨어 레드로 이제 엉덩이 부분에 그라데이션을 살짝 더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정도 칠하고 비닐을 벗긴 다음에 비닐의 경계면 부분에서 약간 자연스러운 부분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이제 마무리로 빨강을 한 번 더 칠해 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록달록한 캔디 느낌으로 아래 파츠 도색 끝났고요. 자, 미리 제가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해 놓은 스티커들로 이제 장식을 해 볼게요. 조수석이랑 운전석 쪽에 이렇게 유형 두 마리 붙여주고요. 오늘 사용하는 편광필름은 그 미라지 레드 컬러로 보시면 지금 약간 하늘색 같은데 이게 검정색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 빛을 받을 때마다 그 굉장히 예쁜 붉은색과 그리고 노란색 그리고 초록색으로 이렇게 빛이 변하네요. 네, 윗부분은 이렇게 모두 완료했고요. 자, 이제 차 전체 조립. 네, 스티커는
어차피 잘라서 붙이는 거 예전에 많이 보셨죠? 네, 시간 관계상 이렇게 띄엄띄엄 보여드리고요. 네, 메인 비주얼이죠. 우리 호박 유형들 본네트에 꼼꼼하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020년 할로윈 에디션 미니카 홍콩 택시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귀염귀염하고 알록달록하게 나름 해봤어요. 자, 여기에 TS13 클리어 유광 마감재 뿌리고 완성 사진 보여드릴게요.